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울 거는 크리에이틴. 영어로는 크리에이틴이라고 합니다. 있는 척 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틴.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크리에이틴이라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크리에이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크리에이틴은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운동의 질이나 효율성에 간접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으로 뭐 직접적인 결과로 직결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결과를 원하시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그냥 투여하세요. 확실히 이제 이 알약 이제 구경제나 아니면 이제 뭐 경구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가루약으로 이렇게 타 먹는 것인데 막 근육이 갑자기 커지고 세지고라는 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이제 간접적인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것, 비타민 같은 것처럼. 그래서 너무 직접적인 것으로 해서 막 그런 식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노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크레아틴 섭취에 필요한 질문인데 이건 크레아틴 섭취에 필요한 질문보다는 모든 보충제를 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일단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을 하는가,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이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작용이 되는가, 누가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같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자문해서 답을 얻으신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크리에이틴을 이 질문의 근본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엇인가. 자, 일단 아미노산 유사 물질로요, 척추동물, 그러니까 모든 척추가 있는 동물에겐 다 존재가 해요. 에너지 대사가 대개는 근육과 간에서 이제 글루코겐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골격근량의 이제 95%가 들어가 있고요. 적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뇌, 간, 뭐 신장 이러한 특수한 이제 장기에는 5%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레아틴 자체는 일단 뇌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가 결핍됐을 때 쭉 이제 약간 좀 무산소성 운동을 하거나 유산소성 좀 넘어가기 전에 그때부터 이제 ADP 이제 아데노신 이제 2인산을 이제 3인산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뭐 화학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오케이. 화학적인 성분은 이렇고 뭐 제가 먹는 이제 상품화가 이거예요. 이게 제조사를 지웠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야, 오, 유튜브 편집자님이, 아, 감사, 어서오세요. 오. 유튜브 편집자님이 이쁘대, PT. 아,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가렸습니다. 하트 보냈거든? 자, what it does. 자, 이게 뭘 할까요? 크리에이틴은 여러분들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무엇을 할까요? 일단은 제가 영어를 읽어드릴게요. Creatine allows you to have a longer and larger work volume. It helps you get one more rep. Supplementation can increase post-for creatine and creatine store by 10 to 40% 라는 얘기인데, 다시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크리에이틴을 복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이미 크리에이틴이 있어요. 근데 더 많은 크리에이틴을 이제 축적시키게 하면 훨씬 더 많은 volume, 그러니까 섹투스라든지 랩스라는 걸 다 포함했을 때에, 그러니까 한 번 더 밀 수 있고, 더 세게 밀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대개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틴 섭취량을 10%나 40% 정도를 더 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세하게는, 이제 뭐, fat-free mass, 그러니까 뭐, lean mass라 그러죠? 그냥 순수 근육인데 림메스를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지방이 제외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의 근육을 증가시켜주고 뭐 원RM의 증가, 뭐 근지구력 향상 같은 경우 뭐 또 당연히 무산소 운동 효율성을 증가하겠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 달진 못했어요. 자, 근데 크리에이틴은 다이어트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좀 질문이 좀 있었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좀 돌아다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일단 앞서 말한 크리에이틴의 장점을 보자 하면 일단 크리에이틴을 먹는 A그룹과 B그룹을 비교했을 때 A그룹이 한 번, 두 번이나 아니면 더 많이 했어요. 연구 결과는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것이 크리에이틴을 섭취만 했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한 번 더 할 수 있고 두 번 더 할 수 있고 뭐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신진대사가 필요하고 운동대사도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이제 직결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데서 크리에이틴을 처먹처먹 해버리면 오히려 체중이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느끼실 수 있어요. 체중이 는다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제가 이제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다. 왜냐면 the main findings of this investigation were that CM supplement, 그러니까 creatine monohydrate의 CM이 did significantly increase TBW. 이게 뭐냐면 total body weight, 그러니까 체중, 그러니까 총 체중을 늘렸어요. 뭐 얼마큼 지방이 늘었느냐, 얼마큼 근육이 늘었느냐를 빼고 일단은 총체적으로는 이제 몸무게가 늘었다는 얘기고, 대개는 이제 body water content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작용 아닌 부작용인데, 대개는 이제 수분이 들어와요. 크리에틴은, 왜냐면 크리에틴은 수분을 축적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water content, 우리 몸에 수분이 축적돼서 그런 건데, 보면은 no significant changes in 아까 뭐예요 caloric intake or percent body fat.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방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그냥 크리에틴을 먹게 되면 체중이 늘어요. 하지만 이 체중이 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물, 수분이 적재됐기 때문에 운동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 근육이 늘지 않고요. 게다가 이제 지방 연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섭취했을 때는 섭취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동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Journal of Strength and Conditioning Research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단 섭취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 수 있고요.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근지구력이 향상된다. 뭐 이 점에도 여러 의견을 충돌하더라고요. 뭐 된다 안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논문지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Like First Repetition to Failure, 10회 지점까지 미는 것인데, 이 PL은 플라시보 효과라 해서 그러니까 그룹을 4개로 나눴어요. 그룹 하나는 크리에이틴을 아니에요. 크리에이틴 아닌데 크리에이틴이라고 속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나도 먹고 있구나 해서 이제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크리에이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이제가 있어요. 훨씬 더 굉장히 많이 밀었죠. 많이 차이가 났어요. 이게 지금 횟수가 아니고 퍼센티지인데 훨씬 25% 정도 되네요. 한 대개는 20%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일단 근지구력에는 향상이 있다고 여기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에이틴을 어떻게 사용할까? 크리에이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가장 유명하게 제가 섭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크리에이틴 모노하이드레이트인데, 그 외에도 크리에이틴 애슬리에이스터, 뭐 크리에이틴 포스페이트, 크리에이틴 사이트레이트 더 있어요. 찾아보니까 더 있더라고요. 이걸 다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 뭐냐면 다 성분이 다 따로 뭐 추출하는 거에서 다 틀려요. 되게 뭐 시나몬에서 추출하는 크리에이틴도 있고요. 되게 이제 탄수화물에서 뭐 한번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크리에이틴 모노하이드레이트를 저는 섭취를 합니다. 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연구가 통해졌고요. 그리고 제가 먹었을 때 효과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베타알라닌 같은 것도 먹어봤는데, 베타알라닌은 솔직히 좀 성분을 좀 느꼈어. 근데 뭐 크리에틴 종류를 다 먹어보진 못했지만 일단은 저는 이것을 가장 예, 선호를 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줄을 아셔야 돼요. 자, how much to take? 얼마큼 먹어야 될까요? 이것이 굉장히 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 전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선택만 하시면 돼요. 대개 매일 3g 내지 6g 정도를 섭취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5g 정도로 섭취를 해요. 매일 섭취를 하고, 이제 뭐 더 많이 먹어도 되느냐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전혀 아니죠. 크리에틴은요, 우리 몸에 이제 포화 크리에틴율이라고 그래요. 초과, 만약에 크리에이틴 자체가 몸에 축적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순간에 초과된 양은 다 낭비가 돼서 오줌으로 나옵니다. 근데 단백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몸에 배출이 안 되죠. 단백질 같은 걸 많이 먹으면은 크리에틴처럼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몸에 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에틴이 보충제보다는 훨씬 더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정성이 있죠. 왜냐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로딩이 필요한가? 로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축적기예요. 축적기. 되게 이제 크리에이틴이 처음에 유행 이제 성행하기 시작했 때부터는 뭐가 문제였냐면, 많은 연구 결과에서는 일단은 로딩기를 7일이나 아니면 한 14일, 1주나 2주 정도는 20g 정도를 먹어줘야만 이제 실질적인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떠돌아서, 제가 외국에서 운동했을 때 당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당시에는 무조건 로딩기를 다 거쳤었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요즘 들어 뭐는 대개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좀 지배적이죠. 그쵸? 일단은 저희가 한번 논문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되게 재밌는 논문 하나 확인을 했어요. 이게 이제 보일지, 아니 이게 이렇게만 보이겠구나. 논문을 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되게 뭐 로딩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크리에틴 로딩기를 안 한 그룹이랑 3일 한 그룹이랑 6일 한 그룹이랑 이런 근력 차이라든지 근지구력 차이를 봤는데 지금 저희가 보실 거는 지금 보면은 뭘 볼까요? 파워를 한번 볼까요? 이제 순발력을 볼까요? 보시면 플라시보는 거의 이제 뜨질 않았죠. 여기 그 그래프 뜨질 않았는데 이제 뭐예요? 이거 보지 말고 이거 오른쪽 거 보죠. 이건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은데. 크레틴은 지금 이렇게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이렇게 검은색 그래프고요. 이제 플라시보는 이제 먹은 척 하는 그룹은 이제 하얀색이 하얀색을 집어치우고 일단 봤을 때는 지금 가장 높은 것이 지금 데이 3 병이죠. 보시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높아요. 오히려 3일 정도 로딩 했을 때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일단 로딩을 많이 3일 정도 6일 정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결과는 똑같이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안 했던 것이 더 다 결과가 높고 게다가 여기도 똑같이 먹지 않았던 날이 3일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여기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로딩기가 굳이 필요하느냐라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여기 보시면 이제 바디팩 같은 것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먹은 날보다 먹은 또 로딩기가 좀 짧은데 이건 솔직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로딩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예요. 예, 하시는 거고 뭐요? 예, 하시는 거고 그렇게 못 느끼시는 분들은 전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잠깐 이거 잘 나오나요? 여러분들? 잘 안 하고 있잖아. 어? 잘 안 하고 있잖아. 왜 그래? 커졌어. 왜 커졌어? 뭐야? 다시. 뭐야? 쏘리. 야 이거 아니잖아. 큰일 났는데? 그럼 보여요? 복제해야지 그거 말고 하나짜리 하고 다시 확장해. 아 이거 너무 잠깐 보여주느라고. 다시 확장해. 다시 확장해.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좀 문제가 좀 있네. 그치? 옮기지 마 그렇게. 오! 그렇게 옮기지 말아야겠다. 잠시만요. 잠깐 다시 들어갑시다.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까지. 로딩이죠, 그쵸? 근데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7일이나 14일 정도를 20g 정도를 4번 정도 아니면 3번 정도 여러분들이 나눠서 드시면 돼요. 저번에 이제 제 팬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20g을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나요? 귀찮은데요? 그거에 따른 이제 장단점을 제가 따로 찾지 못했어요. 그거 찾고 싶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눠 먹는 것이 훨씬 더 소화에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또한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또한 섭취는 탄수화물을 같이 먹어야 되느냐 이것도 얘기가 돌았는데 대답은 또다시 yes or no예요. 자 여기 보시면 creatine ingested via simple carbohydrates has been observed increase muscle creatine uptake rate. 무슨 얘기냐면 탄수화물과 같이 먹었을 때 탄수화물과 크레아틴을 같이 먹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근육 안에 들어있는 크레아틴 포화량이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위 크레아틴만 먹었어요. 근데 저는 탄수화물 같이 먹었어요. 나중에 비교해봤더니 내 근육 안에 들어있는 이제 크레아틴 포화량이 더 높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게다가 인슐린 자체도 같이 당연한 얘기 탄수화물 먹기 때문에 인슐린 자체도 이제 픽을 그러니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 들어있는 이 혈류량을 늘려서 훨씬 더 이제 크레아틴 섭취에 좋긴 좋지만이에요.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죠. 왜냐 이제 크레아틴 섭취량이 높아지고 또 그 크레아틴 섭취량이 높아지면 또한 이제 수분 확보도 높아지기 때문에 체중이 늘잖아요. 그렇죠? 체중이 늘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체중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고요. 자, 이제 로딩이 있으면 또 디로딩이 또 있죠. 로딩기를 했으면 또 중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카페인처럼 또한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있는데 이것도 yes or no예요. 최근 연구에서는요, 디로딩의 필요성을 치명적으로는 생각 안 해요. 전혀 필요 없다. 하고요. 하지만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는 목적에 따라 틀린데 체중이 민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크레아틴 자체는 체중이 늘어요. 확실하게 이제 몸에 워크 효과를 보면. 근데 격투기하는 사람들이 웨이트인 하잖아요. 이제 감량을 하잖아요. 근데 계속 크레아틴 먹게 되면 크레아틴이 갖고 있는 수분량을 못 뺄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6주 전에 멈추는 것을 이제 권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크레아틴 복용 방법이라든지 뭐 장점이라든지를 좀 알아봤는데, 이제 중요한 건 부작용이 있는가. 부작용이 있으면 여러분들 먹어봤자 여러분들 몸에 좀 나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부작용을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부작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작용은 존재하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 섭취를 할까 말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뭐 섭취하라고 추천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내 근육에 쥐가 나요.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건 미국에서도 들었었어요. 미국에서 제 친구가 크레아틴을 왜 먹냐, 이거 크램핑 나는 거 크레아틴 먹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왜냐면은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운동인들이 다 먹었는데 왜 굳이 나만 가지고 그랬느냐라는 생각으로 전 별로 안 믿지 않았어요. 뭐 거기서 뭐 따로 찾아보진 않았고 그냥 그렇게 신경이 있었어요. 나중에 돼서 알았지만, 일단은 뭐 화가 나서 통째로 잘 나왔다, 그때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뭐 화가 날 필요는 없고, 지금 이 논문은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권위 있는 이제 논문지죠. 예, 저널인데, 그래서 크램핑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muscle cramping in creatine users has been reported by some group. 자, 보시면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몇 그룹에서는 이 근육에 뭐라 그래요, 쥐가 나는 것이 이제 보고되었다. However, 하지만 placebo or non-creatine user group were not included for comparison. 무슨 얘기냐면, 이 그룹, 이게 통계학을 하면요, 그룹이 나뉘어야 돼요. 근육 나뉘어야 돼요. 얘가 먹어. 난 플라시보 효과를 먹는 척해. 그럼 우리 둘의 이제 이 근력 향상이라든지 근지그룹 향상이라든지 또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오로지 이제 크리에이틴 섭취한 그룹만 알아봤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룹 두 명 중에 운동 효과가 뭐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뭐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든가 그것을 저희가 이 에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에 도는 얘기는 그렇게 따로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룹과 비교를 안 했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나와요. 뭐냐면 빨간 펜 여기 있구나. 맞네요. 좋지. The series of open label studied by Greenwood 님이 이제 연구원이 하신 것은 보면은, reported either similar instance of muscle dysfunction. 그러니까 그룹을 나눴을 때는 서로 비슷한 양상이 쥐가 났거나 아니면 이 근육에 손상이 일어났거나, 혹은 이제 훨씬 더 뭐라 그래요, between creatine, non creatine user 그 사이에 있고요, 혹은 더 낮은 예시. 그럼 무슨 얘기냐면, 훨씬 더 크리에틴을 썼을 때에 두 그룹을 비교했는데, 오히려 크리에틴 썼던 그룹이 훨씬 더 적은 양의 쥐가 났다라는 얘기므로, 쥐는 나긴 나지만 비교했을 때는 더 적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지, 아, 이 크리에틴이 정말 쥐가 나는 게 부작용인가, 아니면은 어찌됐든 운동을 했을 때 쥐가 나는데 크리에틴 했던 그룹이 더 덜 났다,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따로 안 믿습니다, 이 부작용을. 저는 뭐 크리에틴 계속 먹고 있었지만 쥐가 난 적은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운동 안 했을 때 얘기하죠. 전에 신장이 죽어난다. 키드니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긴 해요. 뭐 쥐 같은 거 나면은 한번 쉬면 되는 거고, 뭐 물 먹으면 되는 거고, 풀어주면 되는 것인데, 신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장과 같은 장기는요, 회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몸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통째로 가지고 왔어요. Some concern has been raised by the increase because it is assumed to rise in serum creatinine indicates reduced kidney function. 뭐냐면 키드니 펑션, 신장 기능이 줄었다는 것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However, 하지만 studies using both serum and urine creatinine to estimate renal function in healthy individual and patients 했을 때 have no change on kidney function. 하지만 나중 연구로 세럼은 이제 혈청이에요. 혈청과 유린, 오줌으로 크리에틴 성분을 검사해봤는데, 누구랑 뭐 개개인적이나 아니면 환자들에게 써봤는데 뭐 다른 변화가 없었대요. 어디에 신장의 기능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최근 거예요. 2005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선택하겠지만 저도 이것을 믿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크리에틴 자체는 우리 몸에 들어있는 굉장히 천연적인 성분이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자, 또 근육 손상을 해서 삐액 하고 이제 또 이것을 폄하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육 손상 같은 거 보면 저희가 그냥 따로 논문을 보고 보자고 했는데, 논문을 또 보면 이게 깨질 것 같아요. 말로 예, 말로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있어요. 논문에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육 손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제가 못 보겠어요. 또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들에겐 유해 물질이야라는 얘기 또 있어요. 굉장히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선천적으로 크레아틴 대사가 또 안 되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따로 크레아틴을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크레아틴 자체는 우리 골격근이 움직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자 우리 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크레아틴 대사가 안 된다면 이것을 따로 크레아틴 도수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더 의사를 고소를 해야겠죠. 만약에 이것이 유해한 물질이라면 여기 보시면 As David Sandler says, some of the first research studies in creatine were done on overly weak infants. 무슨 얘기냐면 초창기에 크리에이틴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약했던 인펜트가 뭐냐면 신생아에 의해서 연구가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여기서 표명을 하고 있네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 크리에이틴 효과는 뭐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다룰 때에도 뭐 항상 뭐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클리닉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이제 표명을 하고요. 림바디맥스 증가라든지 지방연소 도움 같은 경우는 운동해야 된다 그랬죠? 근력 지구력을 증가하고요. 운동 수행 능력 자체도 증가하고 근육 손상 가능성 같은 경우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고 또 신장 손상도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섭취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 하루 3g 내지 6g을 매일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로딩기를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잡으셔서 20g 정도를 나눠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딩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하시면은 한 3주 4주 정도 쉬는 거를 제가 권하고요. 그러시지 않으면 매일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격투가 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또 뭐 웨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제 좀 6주 전에 이제 섭취 중단을 요하고요. 뭐 참고는 뭐 여기서 하면 되는 거죠. 자, 당신은 유혹을 당했답니다. 자, 우리 말요왕이 이 PPT를 제일 열심히 준비해서 여기 유혹을 당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별풍선! 와, 진짜 유도하는 거 무서워. 별풍선 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네, 알아보았고요. 그 마지막 그거, 뭐지? 그거 논문 못 본 거. 여기 보면 여기 네 가지 따로 써놨어요. Most damage 이제 왜 또 있느냐? Reported creatine ingestion has no effect on indication of most damage 하지만 없다. 없다고 이미 명시해두고 있어요. 다 보면 없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있다고 하는 또 연구 결과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크리에이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뭐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시고요. 커피 하여튼 감사합니다. 커피 200개 터져서 커피 하나 먹겠습니다.